간혹 환자분들 중에 본인은 트림이 너무 자주 나오는데 이게 소화가 잘 되는 표시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. 식사 도중이나 식후에 한두 번 정도 아주 자연스럽고 시원하게 트림이 나오면서 속이 편해진다면 정상 범위라고 할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식후에 너무 자주 트림이 나오거나 심한 경우 다음 식사 때까지 트림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이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. 첫째, 위장의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. 가스가 많이 만들어지는 음식을 먹었다거나 또는 위장의 가스 흡수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위장의 배출 장애로 음식물이 위장 안에 오래 머물면서 가스가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. 둘째, 습관성 또는 억지로 하는 인위적인 트림일 수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들로 속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습관적 인위적으로 트림을 함으로써 트림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됩니다. 우리가 흔히 밥을 과식하거나 빨리 먹을 때 식사 도중이나 식후에 트림이 꺽하고 나오면서 뱃속이 편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대개 트림은 음식으로 인한 가스와 우리가 삼킨 공기로 인해 위장 안에 가스가 많이 차 있을 때 위장의 운동이 방해가 되므로 우리 몸이 저절로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. 그래야 소화 활동이 더 원활하게 될수 있습니다. 이러한 트림을 위장 내 트림이라고 합니다. 즉, 위장 안에 있던 가스가 트림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러한 트림 말고 위 상부 트림이라고 해서 특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삼킨 공기가 위장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목이나 식도 부근에 쌓여 있다가 트림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흔히 환자분들이 허트림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이러한 위 상부 트림이라 할수 있습니다.